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인데요. 아,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 한동훈 민주당 말 같지 않는 것도 정치 공세라는 기사입니다.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 민주당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있나? 윤 대통령 해명 및 사과 촉구. 한동훈 민주당은 말 같지 않은 것도 정치 공세를 하는 당. 국민의힘 타지마할 자서전.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총국. 윤 대통령의 어머니 김진표의 사과 촉구. 청정리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국민의힘 청정리 방지법 추진. 참 청정리가 아주 그전에 문 대통령 정부 시절이나 이 말이 아주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이죠. 금주의 말말말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끈 주요 인사의 발언을 등한 주에 동안 화제가 됐던 말들을 골라 소개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동의 지지하는 입장이거나 그 반대 입장이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자 주라는 기사인데요. 이준석이 참 나쁜 대통령. 민주당이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있나? 윤 대통령 해명 및 사과 촉구.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전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전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공개한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이 사고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창 기도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 몇 멋대로 회고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해요. 대통령하고 예, 그 저기 조찬 기도에서 만나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방에 퍼뜨리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데 국민의힘은 거짓이라는데 각각 방점을 찍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 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저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것을 접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친이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있나? 이게 나라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직접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분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뿐이 아니며 윤 대통령 해명과 사과 늦을수록 유가족과 국민들의 고통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원근 의원도 가세했다. 한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걸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욕 같은 말 같지 않는 것으로 당력을 동원해 정치 공세하는 정당이라며 왜 2년이 돼도 이런 얘기를 안 했냐? 까먹은 것인가? 없는 말을 만든 것인가? 국민이 판단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 일이죠. 청담동 술자리 욕은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한전 장관이 그해 7월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심야 술자리를 즐겼다는 것인데 경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국민의힘도 타지마할 자서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총국이라며 김전 의장의 회고록과 민주당 공세를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영부인 단독 외교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혈세 관광 실체를 확인하는 단초가 됐다며 자신을 미화하고 상대는 비방하는 방식의 자서전에 국민 마음이 불편하다고 김전 의장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론하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끌고 들어와 정치 공세를 펼친 모습과 이번 사태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을 향해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징계 요구와 별도로 청렴리 방지법을 추진시키기로 했다. 국회법상 모욕 방지 규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주진우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렴리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야만한 국회 모습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원전 차단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경례 의원이 문정부 때부터 아주 말 함부로 하고 말이 거칠죠. 당에서 뭐 정지당하고 그랬을걸요. 내 기억에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준석은 국민이 가장 지도자로서 대통령감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후보의 1위예요. 정치인들 중에 제일 지도자라서 싫어하는 국민 전체가 싫어하는 1위가 이준석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네요. 민주당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나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역대 민주당에서 구경할 수 없는 희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재명 패거리가 아닌 순수한 호남 출신 3선, 4선 후보들에게 사퇴 압력을 놓고 단독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 중에서도 당내 분위기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강압감을 느낀다고 수뢰했습니다. 범죄 투성인 이재명을 수령으로 격상시켜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바꿔야 할 듯합니다.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 무식한 청정리에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데 대통령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데 참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짝이 없는 말이죠. 한동훈의 말이 정확합니다. 민주당은 말 같자는 것을 정치 공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측에서는 그 목사를 하나 해가지고 손목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나서 300만원짜리 뭐 핸드백을 김건희 여사한테다가 갖다 전달해주면서 전달하는 장면부터 전부 그것을 손목시계 카메라에다 다 필름으로 다 찍었어요. 갖다가 함정을 판 거죠. 그런 더티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 후보 부인을 찾아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손목에다가 카메라 시계를 차고 가서는 300만원짜리 핸드백을 건네주면서 그걸 전부 찍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벌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그때부터 탄핵시킬 목적으로 먼저 부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멋모르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전부 다 뒤집어 썼죠, 그게. 그 카메라를 받는 장면, 지가 주면서 다 찍어가지고는 그걸 언론에다가 배포해가지고, 언론에서는 뭐 부도덕한 사람으로 지가 선물 주고 누가 갖다 주라 했나요? 주고는 그것을 찍어서는 매장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으니까 민주당이 아주 날고 기고 뛰고 난리를 쳤죠.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함정을 파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것을 제일 먼저 혈안이 돼서 날린 건 누굽니까? 이재명 쪽이에요, 이재명. 그리고 청정년이 뭐니? 입에다 달고 사는 게 대통령 탄핵인데, 대통령을 누가 시켰습니까? 지가 시켰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을 찍었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겠죠. 그런데 윤석열을 찍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을,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다 탄핵 운운하고 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라고 거대 양당을 만들어 놨습니까?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 한동훈은 민주당 말 같지 않는 것으로 정치 공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